전공이 국악 같은 거였어. 왜 근데 신이 있니 너한테는? 무당들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거야. 뭐에 온 거야? 알아맞혀보라고 하지 말고 뭐가 궁금해서 온 거야? 제가 몸이 많이 아파요. 응. 내가 신이 보인다고 했지. 왜 그럴까? 지금 토끼띠? 네. 한심하잖아. 내가 서두에 이거 돌기 전에 그랬지. 용이 될 애가 이무기가 됐다고. 너 마음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 부모님, 뭐 형제, 친구. 그럼 쉬운 말로 지금 돕고 다니라는 거지. 남친이 됐건 서방이 됐건 아무도. 물어, 뭐가 궁금한지. 근데 점집을 가면 거의 의견이 반반이시더라고요. 그렇지. 왜냐면 서로들 다 모시고 있는 신들이 틀리니까. 예수다, 부처다 이렇게 하나로 통일이 되면 좋은데 이시성, 임시성, 김시성, 박시성 제각기 틀리니까 조금씩은 틀릴 수 있겠지. 근데 맥락은 하나는 아마 비슷할걸?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너는, 너 같은 경우는 신이어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길을 안 가도 된다라고. 그건 어떻게 보면 그분의 견해겠지. 그 개개인의 나도 내 견해를 얘기할 것이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신 선생님한테 견해는 결과적으로 구실하는 게 쫓아가야 되는 거거든. 한 번쯤에 해라. 그래야지 네가 뭐 그런 신입기나 이런 게 눌러갈 것이다. 근데 그거는 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여기 앞에 있는 내가 어떻게 보면 한참 나이 많으니까 그냥 삼촌이라 하자. 삼촌은 또 무당이 되고 싶어도 됐을까? 그치? 아까 저쪽에 방에 있던 안경 끼고 있는 친구가 내 제자인데 지금 4개월 됐어 무당된지. 시은 나이도 시은 2살이야. 나보다 한 살 많아. 혹시 팔 저 양반 팔 봤니? 저 친구는 살기 위해서 무당이 됐어. 4살짜리 신장을 이식받아갖고 살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4살짜리가 죽으면서 이것저것 장기를 누나주고 갔다는 거거든. 그 중에 하나를 받아서 살고 있는 거야 저 친구는. 근데 저 친구는 무당이 되고 싶었을까? 그럼 저 친구는 왜 살고 싶은? 삶의 의미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18살 먹은 아들이 있거든. 어쨌든 케어를 해야 되고. 봐. 간단해. 여러 말 안 해. 이거 돌기 전에 너가 한심할 거라고 내가 얘기했어. 그치? 용이 될 건데 이무기가 됐다고 그랬어. 그치? 그리고 신이 보인다고 했지. 맥락은 딱 그거지. 뚜껑 열어봐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아니? 나는 그 사람은 넌 피해간다고 했다면은 나는 솔직히 얘기할게. 넌 무당되면 정말 잘 보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건 선택은 니야. 나는 그냥 나한테 왔으니까 덕천왕 속정한테 물어보러 왔으니까 난 그 답을 주는 거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용이냐 이무기냐의 선택은 니라는 거지. 칼자루도 다 니가 졌잖아. 그잖아. 그러면 물어볼 만큼 다녔을 거고 볼 만큼 봤을 거고 해고 다녔을 거란 말이지. 뭐 복비로도 쓸 만큼 썼을 것이고. 그러면 뚜껑을 여는 게 현명하다는 거지. 뚜껑을 연다는 건 소위 우리 나 같은 얘기도 들어봤을 거야. 가리공판이라는 얘기도 들어봤을 거야. 정말 신이 왔다면은. 근데 정말 넌 눈에도 그렁그렁해. 그래서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고. 가리공판 하는 게 최고겠지. 그거 하면서 말문이 트면은 돈 조금 가지고 너는 신고 제대로 해버리는 격이 될 것이고. 아니면 가리봉판 해봐가지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일반인으로 살아가면서 가끔 몇 해, 한 3년이고 5년에 한 번씩 그 정도나 해주고 살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고. 그 둘은, 그러니까 너가 무당이 안 된다고 하는 선생님도 틀리지 않은 거고 무당이 돼도 잘 부린다고 지금 얘기하는 나도 틀리진 않은 거야. 공판에도 뚜껑 열어보지 않았으니까. 이해가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네가 좌지우지 흔들리지 말라고 네 스스로 열어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삼촌이 봤을 때는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 33살, 34살 세상 대충 안 살았고 마마보이, 마마걸처럼 안 살았고 야무지게 살아왔고 자신있게 살아왔어. 근데 언제부턴가 모든 게 부딪히고 모든 게 잠자리도 부딪혀지고 모든 게 안 맞고 지금은 너는 몸이 아프다고는 하지만 네 스스로 네 몸에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도 너는 인정을 할 거야. 술은 가급적 피해라. 술 먹으면 정말 눈 제대로 도니까. 그건 뭐냐면 남신도 있고 여신도 있고 동자 선녀들도 와 있다는 거야. 근데 너는 주작이 남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한테 뭐 이러고 저러고 뭐 하면은 확 질러버리고 싶고 엎어버리고 싶고 막 그런 게. 근데 그분이 신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어. 옳은 신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나오지는 않으시거든. 그냥 신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평가를 누가 해줄 거야? 무당들마다 다들 나부터 내 말이 맞다고 얘기하는 거고 아마 저기 우리 제자에도 맞듯 그런 자기만의 주장을 펼치고 또 다른 선생들도 알고. 그러면 답은 하나야. 뚜껑 열어보는 거, 네 스스로. 그래서 그 뚜껑 열어가지고 그게 아닌 게 나오면은 일반인으로 살아가. 그리고 그렇게 뚜껑 열어봤을 때 그 좌우지간 신이 됐건 귀신이 됐건 너한테 와서 괴롭히고 너를 힘들게 하는 게 지금 그분들이 그때 잔치 받는 거니까 그걸로 된 거고 일단락 된 거고. 그리고 나 하나는 내가 묻자. 너 이렇게 네 앞에 있는 내가 그렇게 무당이 어때서? 묻는 거야. 무당이 어때서? 뭐가 잘못됐어, 무당이? 조상신을 섬기고 남들 힘들고 봐주고 물론 모든 게 100%만 다 옳고 바르지는 않겠지. 우리도 똥도 묻을 거고 냄새 나는 것도 묻을 수 있어. 우리도 사람인지라. 스님네는 안 그러니 목사님네는 안 그러니 우리도 똑같아 그런 식으로 보면. 근데 무당이 어땠어? 그치? 무당으로 살아가면서도 남들 많이 돕고 산다. 어려운 이웃도 돕기도 하고 독거노인들 무료급식소에 쌀도 달달이 2, 30포씩 지원하고 그러고 살거든 나. 그러고 살면 되잖아. 뭐 이거 꼭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 내 나름대로 기도 열심히 하고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담배 피고 싶으면 담배 피고 그러고 사는 거야 나도. 무당이 어때서? 무당 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 근데 아파, 슬퍼, 힘들어. 보내주고 싶진 않아. 내가 지금 그러고 사니까. 근데 직업적으로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 그리고 있잖아, 너 이름도 모르겠다만 네 아픔 아무도 몰라준다. 네한테 와 계신 분들밖에 몰라. 근데 그거야 조금은 엿보여줘서 삼촌이 조금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말 저 말 들지 말어. 뚜껑 네 스스로 열어봐야 돼. 그게 답이야. 근데 제가 붓을 한번 해봤는데 응? 붓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은 저한테 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너 지금 아프지 말고 일반인으로 편히 살아가야지. 그잖아? 그럼 그걸 언제 했어? 제 한 2년 정도 된 거. 2년이면 지금 34이니까 네가 32이잖아. 그치? 근데 그게 그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때라는 게 있잖아. 그치? 넌 작년부터 유독 지금 심해졌거든 또. 삼촌은 36세 이 길을 들어섰거든. 지금 51이니까 이제 16년 차 무당이야. 나도 너와 같은 그런 풍파 같은 게 살아오면서 무당 되기 전까지 그런 풍파가 있었겠지. 근데 그때가 36살 생일이 딱 지나도 내가 악수를 못하고 무당이 됐거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네가 2년 전에 그런 부셔를 해봤다면 그때는 네가 신이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소위 12분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반절만 오셨는지 아니면 그때는 네가 때가 아니었든지 작년부터 너한테는 신운이 제대로 열렸고 신문이 열려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재작년에 했냐고 작년에 했냐고는 차이가. 밥 잔뜩 먹었어. 시장이 반찬이라고 없는 반찬에 배고파가지고 김치 하나만 넣고도 맛있게 먹었어. 근데 맛있게 먹고 뒤돌아섰더니 30분 만에 친구가 뭐 어디 5성급, 7성급 호텔 뷔페 가서 밥 먹재. 그게 먹혀?
그러니까 때가 잘 아닌 때에 좀 해서 그런 효과를 못 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때는 또 열두 신령님 중에 신령님들이 반절도 안 채워지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은 너 두뇌까지 차 있으니까 내 눈이 그렇게 보여. 그리고 구슬 하면서 가리공판을 한 거야? 그냥 니 그냥 가리공판 니가 신장 때도 잡고 뛰어보고 그랬어? 그냥 선생님한테 나중에 여쭤보니까 니 구슬 한 거야 라고만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너한테 뭔가 시키더냐고. 저렇게 막 하얀 종이가 나풀나풀 거리는 저 우리가 저걸 신장대라고 불러. 아, 하얀 네. 저런 것도 안 잡아보고 너가 한 거는 그냥 별거 없이 네. 그냥 어디 테스트 뭐 프로 그런 데 나가서 한 거야? 아니요 그냥 빚을 내서 제가 선생님한테 굿하면 몸이 안 아플 수 있냐 그러니까 안 아프시대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굿하고 그리고 거기하고 인연 끊고 안 가는 거야? 왜 구슬하고 너 좋아지게 했다고 하겠다고 했으면 안 좋아지고 있으면 왜 따지지를 못해? 왜 좋아지게 해달라고 하고 따지고 그래야지. 그리고 그 사람도 책임을 느껴야지. 어디서 어떤 분한테 했는지 모르지만 삼촌도 신도들이 한 50여 명 돼. 매달 매달 법당에 인사도 오지만 매일매일 그 사람들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산이고 어디고 기도 가는 데가마다 그 사람들 위해서 축원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물론 그런 분들, 그냥 아까 너 앉기 전에 또 그분한테도 얘기했지만 네가 운세가 사나울 때는 무당도 사나운 사람을 만난 거야.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다. 그분이 정말 능력이 있고 이름난 분인데 너 부탁을 줄 때만큼 그분이 좀 미스가 있지 않았었나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내 운세가 중요한 거야. 내 운세가 나쁠 때는 정말 이름 있고 영웅 정말 유명한 분도 내 거 중에 정말 못 보는 게 하나가 있거든. 근데 내 운세가 정말 좋을 때는 남들이 못 본 것까지 내 걸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몸적인 고통과 금전 문제거든요. 그거 먼저 때려. 네가 제일 먼저 막고 있는 게 그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때리는 게 뭐냐면은 이제 네 주변을 때리지. 왜? 그 주변을 때린다는 건 첫 번째로 금전으로 그 주변하고 엉켜서 힘들게 한다는 것, 또 주변에 시끄럽고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발생이 된다든가.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네 스스로 느낀다는 거지. 그게 두려운 거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뭐구나. 이 하나만 삼촌이 당부를 하자. 돈이란 존재 때문에 네 몸 함부로 하지 마라. 알겠어? 여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 돈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쪽으로 제일 먼저 가는데 굶어 죽어도 명품이라 생각하고 살아. 알았어? 나중에 정말 이 신의 길을 안 들었을더라도 내 몸을 소중하게 다른 사람들은 정말 선신들이 오지. 잊지 마라. 돈에 굴복해서 그런 쪽으로 가지 마라. 그쪽이 보여줘서 하는 얘기야 인마. 또 근데 제가 여기서 만약에 고집을 펴서 안 가면 나중에 더 터지나요? 아니면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내가 모시는 우리 신령님들이나 신들은 다 이기적이셔. 그리고 나는 매일 그렇게 얘기를 해. 나도 신을 섬기고 있지만 내 유튜브 중에 유튜브가 아니라 뭐라고 그런 거 지난번에 그걸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난 이분들 어떤 무당들은 신을 섬기고 있어서 행복하다더라. 나는 행복하지 않거든. 나는 정말로 이분들한테 죄송해.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니까. 근데 나는 지금 51살이야. 장가도 안 갔어. 결혼도 못했어. 처자식이 없는 거지. 나는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 난 내일보다 내년이 좋아. 난 내년보다 10년 후가 좋아. 삼촌은 그러고 살거든 지금. 매일매일 빨리빨리 늙어가는 게 좋아. 미안하지만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는 못하지만 빨리 늙어서 얼른 죽고 싶은 게 있는 거야. 행복하지 않거든. 정말 성불들 봐서 신도들 성불들 봐서 정말 그런 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 그치? 나 그래서 이분들한테 죄송해. 근데 난 행복하지 않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너한테 무당되라고 나 권해주지. 내가 정말 이중인격자인 거야. 내가 하니까 두 말하는 거. 근데 말이다. 정말 돼야 되는 애들은 어떻게든 돼. 어떻게든 무당이 돼. 그리고 너라면은
삼촌이 욕심이 난다는 표현을 듣고 욕심 네가 사람으로서 그런 게 아니라 제자로서 무당으로서 그냥 내 눈에 욕심이 난다. 너도 근데 나같이 울고 사는 이 길을 가겠지. 힘들고 태도 안 나는 일을 하면서 살겠지. 근데 모든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그 전에 구태주셨던 분, 너 상담해준 또 다른 곳에 가서 본 사람들, 하물며 내, 네 앞에 앉아있는 나. 칼처럼 너야. 선택도 네고. 근데 신은 우리 인간이 못 이기더라. 아닐 것 같으면 고집피지 말고 얼른 굴복해. 삼촌이 조언이라면은 마지막으로 개겨봤자 니만 축난다. 삼촌도 자살해봤거든. 두 번이나. 절대로 안 죽여. 몸에 기스만 나고 병원비만 들더라. 개기지 말고 제발 부탁한다. 돈이 없으면 나한테 꼬달라고 그래. 알겠어? 몸으로 괜히 돈 벌으려고 하지 말고. 넌 나중에 시간이 흘러오면은 아마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네가 그때는 크게 깨달을 거야. 제자는 몸이 정말 깨끗해. 근데 그게 이명 아래 먹고 사는 쪽으로 치부가 된다면 그건 안 돼. 명품이야 명품. 어디도 가도 누구한테 뒤지지도 않고. 그리고 혼술하지 말고 겪보고 얘기한단 말이다.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해. 내가 좀 아까 그랬지. 우리 제자한테 몇 분 남았냐. 이게 세 명 남았다고 그랬지. 내가 나머지는 내 제자한테 하라고 그랬지. 네 지금 봐주면서 몇 마디 안 했잖아. 삼촌이 귀가 쏙 빠져 버렸어. 그만큼 네가 신강하다는 거야. 알겠니? 삼촌이 이렇게 느끼는데 네 놈이 얼마나 힘들겠어. 네 스스로. 누가 알아? 우리가 소위 여기가 부러졌어. 부러졌으면 기부스하고 있으면 아프니까 봐주지. 어디가 여기 상처가 나서 피가 절절 흘려. 그 피나니까 봐주지. 너 그거 아픈 건 누가 아무도 못 봐줘. 우리네 같은 사람들 외로는. 그럼 제가 신당을 차리면 이게 아픈 게 확 없어지나요? 무당이 됐다고 해서 확 없어진다 그러면은 신들이 야속한 거지. 계속 자기 당신들한테 기도하게 말하시겠지. 근데 너는 이름 있는 병도 있는 것 같다. 어디가 아픈 거니? 목과 허리야 지금. 봐라, 목하고 허리는 사람이 중추잖아. 계속 개기면 주저앉힌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이쁜 것이, 이렇게 날씬하고 이쁜 것이 한 번쯤은, 한 번쯤이 아니라 개기지 마. 아, 정말 개기지 마. 몸 상하고 마음. 그리고 무당이 됐다고 해가지고 신들이 허리 아프고 목 아픈 거 금방 낫게 안 해줘. 그건 네 스스로 또 치료하라고 그래. 신령님들이 그래. 너 잘못했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그래, 용서해 줄게. 근데 네가 지은 죄는 죄값 치르자야. 신들이 그래, 야속해. 그래서 무당들이 되고 신을 섬겼다고 해서 대한민국 모든 무당들이 점을 잘 보고 구설 많이 떼서 유명해지고 잘 부리는 게 아니야. 그런 것도 다 그게 그 사람만의 팔자대로 가는 거예요. 기담 떠나 듣지는 말어. 근데 삼촌이 해준 얘기는 그거였어.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해. 가자!